4월 13일 SUV 뉴스입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에 걸쳐 선본 디테일과 비상간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가 전자투표소와 학내 총 33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일까지 투표율은 총 42.5%로 오는 15일까지 연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부 시행령 폐지 및 인양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연합회는 추모 장소를 지키며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식 결제 방식이 자동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는 학교 측의 주장과 함께 불편사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4일 차인 지난 4월 9일 총 누적 투표율은 42.5%에 그쳤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 역시 연장투표가 진행되며 이달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오프라인 투표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표율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총학생회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고 또 아직 신입생이다 보니까 사실 학생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고 바쁜 일도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팜플렛이나 그런 격보 같은 걸 읽고 했었는데 그 두 선본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밖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거나 각 선본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등의 이유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총학 선거 기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본의 공약과는 무관하게 선본의 신뢰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디테일 선본이 나오셨는데 디테일 선본 그 이경환 씨가 총학생회장을 하셨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여론이 또 있어서 또 또한 최근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된 비상선본 부후보의 발언 때문에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투표율이 예년과 같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UV 뉴스 노승재입니다. 4월 10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부 시행령 폐지 및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이 4일차를 맞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연합회가 집회 장소를 같이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연대는 11일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광화문에 이제 아버님, 민호 아버님, 영선 아버님 두 분만 지키고 계시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학생들이 좀 금요일마다 와서 광화문을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을 맞이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은 11일부터 19일까지를 범국민 집중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학생연대는 서울대 4.16 세월호 추모 주간 기획단 인문대 노란기억 상자와 함께 13일부터 15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자아연의 미니 분향소와 부스를 설치하고 음식 판매,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며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학교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추모 행진을 실시한 후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조금 앞장서서 이 광화문 광장이 문화재 행사 때 많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안전한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UV 뉴스 문학영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식권 구입 방법이 올해 2월 23일부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식권 판매소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배식받는 구조에서
식권 구입 없이 배식구에서 직접 결제하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3월 초부터 모든 직영식당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범대 식당, 301동 식당 등 생협이 위탁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학내 식당의 식권 구입 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내 구성원은 1인 1카드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를 결제 카드로 등록합니다. 등록된 카드를 배식구 단말기에 태그하면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비구성원의 경우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 입구에 여러 대의 무인 식권 자판기도 설치됐습니다. 현금 결제 또는 지출 증빙용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이와 같이 바뀐 결제 시스템이 행정적인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할인된 가격을 받지 못한 외부인과의 잦은 마찰이 많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바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대부분 긍정적인 편입니다. 식권줄이랑 밥줄을 따로 설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것 같고 식권을 따로 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카드를 찍으면 되니까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저는 통보 없이 그냥 바뀌어서 먹으러 갔는데 바로 바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었어요. 학생들이 변화에 금세 적응했고 바뀐 시스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불이 안 되고 학생증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혁신적으로 변화한 학내 식당 카드 결제 시스템이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가져다 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SUB 뉴스 임정윤입니다.